검푸른 우주 아래 동해바다와 해안선이 뚜렷이 보입니다. 태양은 검은 하늘 아래서 보석처럼 빛납니다. 도시와 산, 강의 모습도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영상은 우리나라 30km 상공에서 헬륨풍선의 다른 카메라로 찍은 것입니다. 성심권 촬영 장치는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망가진 우산으로 낙하산을 만들고 버려진 스티로폼 상자로 관측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상자에는 자전거용 카메라와 외장 배터리를 넣고 낙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중고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깔아 넣었습니다. 성심권은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카메라가 얼지 않도록 핫팩을 넣어야 합니다. 충남 아산에서 풍선에 헬륨을 채운 뒤 드디어 하늘을 향해 띄웠습니다. 풍선 넘는다! 풍선은 순식간에 동쪽으로 날아갑니다. 비행 2시간째 성심권에서 풍선이 터집니다. 우산으로 만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관측상자는 충남 아산에서 212km 떨어진 경북 울진군 평해리에 떨어졌습니다. 상자는 성심권에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상자는 착지는 아주 좋은데? 깨진 데도 없어, 딱히.